내 공략 하시라고. 경쟁률이 절반으로 줄잖아. 왜 그거를 이용하지 않는 거야? 여대가 많아. 이대, 숙대, 성신여대 이렇게 1, 2, 3위지? 동덕여대, 덕성여대, 서울여대 여섯 개가 있어요. 서울에 여대가. 어쨌든 들어본 학교는 가셔야 될 거 아니에요. 지금 문제가 되게 심각하죠. 출산율 저하로 폐교하는 학교가 얼마나 많이 생기고 있는데 문을 닫아. 그래서 나중에 이제 못 들어본 학교 졸업한 사람들은 우리 학교가 없어지게 되는 거야. 열받지. 등록금 다 냈는데. 그러니까 너네가 나중을 생각해서라도 너네 나중에 막 엄마 아빠가 됐는데 애가 엄마는 어느 학교 나왔어? 그러니까 엄마 학교 없어 이제 이러면서 그렇잖아. 없어지고 있어 진짜로. 농담이 아니고. 내가 학교 다닐 때 베이비 붐 그 시대였거든? 70만 수험생이었어 내가 수능 볼 때. 토할 것 같지? 70만 수험생. 난 진짜 힘들게 대학교를 간 사람이에요. 짜증났어. 왜 이렇게 공부 잘하는 애들 많은 건지. 그리고 그때는 다 상대평가 절대평가 이런 거 없었어. 영어 뭐 1등급 이런 거 없었어요. 무조건 점수로. 그래서 1등급이 보통 커트라인이 막 96점 나왔을 때도 1등급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었어. 그 시험의 난이도는 더 어려웠고요. 그러니까 더 경쟁이 치열했다는 거지. 인구수가 더 많았으니까. 70만 명이 말 다 하지 않았냐? 그 너네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경쟁자들이 태어나주지 않아가지고 거기다가 여대까지 공략을 하라고. 내 얘기는 계속 할 거야. 작년에도 결국 내 얘기 듣고 숙대라는 게 있었어. 막 약간 불안했거든 막판까지. 성적이 약간 애매한 거야. 그러니까 영어만 잘한다고 가는 게 아니잖아. 다른 과목에 내가 슬쩍슬쩍 물어보거든. 약간 애매한 거야. 그래서 아 얘 서울 건 좀 들어볼만한데 가기 쉽지는 않겠다 이 생각 살짝 들었는데 수시를 써서 논술 전형에서 그 뭐 최저 맞춰서 갔더라고 결국. 그래서 나는 감사하다고 연락이 와서 한 거야. 수능 보고 나한테 연락까지 하는 건 진짜 나의 감사함을 표현하는 애들인 거잖아. 그러고 쉽지 않거든? 선생님들도 많잖아. 근데도 어쨌든 연락이 오는 애들 덕분에 나도 걔네 이제 결과를 아는 거야. 입결 어느 학교를 갔는지. 내가 작년에 똑같이 했어 이 얘기를. 여대 공략하라고. 근데 여대를 자꾸 기피하는 애들이 꽤나 있거든? 그럼 또 땡큐야. 걔네들 안 쓸 거 아니야. 경쟁률이 또 줄어드는 거야. 보통 가나다군은 다 여대만 쓰진 않잖아. 섞었을 거 아니야. 비슷한 레벨의 학교를 남녀공학이랑 여대를 붙이면은 보통 여대를 버리고 남녀공학 가는 경우가 많거든? 그래서 많이 돌아 이거야 이게 바퀴가. 나는 거의 여대 찬양론자. 학교를 가고 싶으면은 내 말을 들어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. 이거 이 영상 꼭 보세요. 알았죠?